어려울 때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또 밖에서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. 법무부는 또 제가 같이 근무했던 친정이기도 하고 정말 법무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제 뭐 법치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박상기 장관님께서 법조는 아니지만 학계에서 뭐 많은 또 역량을 쌓으시고 지금까지 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방향을 좀 잘 잡고 법무부를 잘 끌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우리 황교안 당대표님 취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. 그리고 또 전임 법무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우리 법무검찰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렇게 왔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요즘은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현안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공수처, 수사권 조정 문제, 뭐 오래된 현안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률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제 그 지배구조 관련된 상법이라든가 집단소송법 이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교정에서도 권익수용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하고요. 그것도 다 그 여러 가지 그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. 네. 옛날에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마을 변호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 변호사들이 무료 봉사를 하는데 그 전국 마을에 다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.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게 지금 대한변협에서 이제 하는 주관에서 하는 건데 지금도 잘 하고 있고요. 굉장히 아니, 도움이 되고 법무부의 주관에서 법무부 건데, 예. 법무부에서 대한변협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협조를 요청해서 대한변협에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프로보노 활동으로 예.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변협도 자발적으로 하는데. 그때는 이제 법무부하고 행자부가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또 협조를 또 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변협하고 이게 3자 협력을 통해서 그 세팅을 좀 해놓은 건데 그 뒤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이제 이건 뭐 누구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그렇죠. 정책이기 때문에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. 제가 늘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소위 무변촌, 또 아주 그 변호사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에 이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굉장히 변호사도 열심히 잘 하고 예. 있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예. 무변촌도 이제 그 마을 변호사 배정돼 있고 변호사가 있는 곳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죠. 사는 곳 이런 곳에는 또 뭐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좀 있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아마 제가 법무부 장관 떠나고 나서 옛날 같은 그런 좀 열기를 가지고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.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좋은 정책은 계속 계승해서 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국민들이 필요하니까요. 예, 예. 하여튼 저 여러 그 법무부의 정책들이 뭐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. 것 같습니다. 네.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이 많고요. 비공개로 아 그럴까요? 예예. 예. 예,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. 언론 여러분 협조 부탁드릴게요.